네, 반갑습니다. 네. 작은 태양에 대해서, 네, 파트 3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네.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나사에서 말하는, 태양. 자, 이 태양을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태양입니다. 수금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네. 지금 배우고 있는 태양. 태양계 지금 행성인데 우리는 세 번째 있죠? 자,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정도 크기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의 직선이에요, 빗선. 태양은 만약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크다면은 엄청 큰 별이라면은 시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작아요. 자, 이렇게 빛이 오겠죠? 태양빛이.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거의 180도 정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 나타난 같은 태양빛 범위에 있다. 즉, 태양이 크다는 것은 빼이 크다. 그렇죠. 태양이 이렇게 크다면은, 자, 이만한 크기 태양이면은, 지구가 저만하고 하면은, 거의 반지름이 돼가는 거예요. 반지름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추고, 뒤엔 가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실적인 태양은 뭐예요? 그, 시차가 한 시간마다 이렇게 있죠? 나라별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속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거의 이 정도 라인에 지역, 여기는 뭐 가정이니까 약간 어둡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은 시차가 없어요. 같아요. 움직여도 같아. 한 3시간 정도는 같을걸요. 제가 볼땐 3시간 정도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크라는 거죠. 이런 지구가 나사에서 말하는 태양이 이렇게 크다면 이런 지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지구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그림 가만히 보시면 그 8개 태극, 거기에 나오는 그 태극 문양입니다. 태극 문양인데 이게 바로 예전에 이제 고대인들이 이미 이거를 그렸다는 거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태양, 태양, 달, 태양, 달.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부분적으로, 자,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2시. 정확하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평면 지구는 누가 만들었냐? 저도 그건 몰라요. 근데 고대 종교, 성경, 뭐, 다른 고대 그, 어떤 그, 종교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유추해 볼수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은 이제 구글이나 그래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보시고요. 동양에도 많이 있어요. 동양에도 보시면 8개 안에 태극. 우리 여기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하러 온 라는 그런 말이 많아요.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 그림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극 한반도 일본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죠, 시차가. 이렇게 되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자, 이제 이거를 측면으로 봤어요. 3D 3D 동시에 봤을 때, 이게 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는 밝아지고 여기는 서서히 흐려지겠죠? 그다음에 문은 이제 여기는 밤이니까 밤인데 여기가 이제 달이 빛을 비추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보세요. 뭐란 말 닮지 않았나요? 고대 저울과 비슷하다. 고대 저울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 저울 찾아보시면 아주 희한한 저울들이 많아요.
이 각도, 지구 평면 나타난 그 저울을 표현한 겁니다. 네, 고대 저울을 검색해 보시면, 네. 지금 해보세요. 검색하셔서 보시고, 제가 여기 어드민으로 채우는 게 있어요. 어드민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자. 여기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건 핫스팟.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태양 빛이 여기 비추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라인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도움이 있는 점 저는 뭐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예전 소련 거기 비밀 그 군사 정보에서 소련 정보에서 비밀로 핵을 이제 샀다는 이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나와요. 여기는 도움이 있는 것을 그 파악을 했고 이거를 이제 핵포탄으로 뚫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실패가 됐죠. 그냥 뭐 우리 기술력으로는 여기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정보가 있고 네, 아무튼 여기 바깥에를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트루먼 쇼하고 똑같아요. 트루먼 쇼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시당하고 있고 언제 나갈까 얘네들이 다 지금 다른 그 외계 다른 주민들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겠죠. 아, 제가 언제 나갈까? 이렇게 속고 살면서 이제는 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취지는 그거예요. 뭐 이걸 반박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 우리 모두 이제 같이 이거를 해치고 나가야 돼요. 진실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나쁜 놈이 어딨나요? 다 같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거를 사실이라 확실히 확답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냥 그 하늘의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그다음 시차를 보고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거 같네. 좀 세밀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자세히 검색을 해보세요. 고대 저울. 지구의 시스템을 그대로 표현한 게 고대 저울입니다, 지금. 딱 느낌. 네. 감사합니다.